보여드릴 룩은 캐주얼하면서 은근 힙한 맨투맨 코디예요. 살짝 Y2K 느낌 나는 연청 팬츠와 매치해줬는데요. 카페 갈 때 살짝 마실 나가는데 너무 후줄근하긴 싫을 때 딱 좋을 룩이랍니다. 맨투맨 핏감은 적당히 오버한 루즈핏이고요. 탄탄한 원단이라 핏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색감도 쨍한 초록이어가지고 포인트 낭낭하고 너무 예쁨적. 바지는 스판키가 낭낭한 연청 부츠컷인데요. 살짝 로우라이즈 갈랑말랑한 기본 웨스트라 크롭티와 입어도 너무 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데미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엄청 빈티지하면서 유니크한 느낌 대박이죠. 엄마 오마이갓 너무 예쁜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완전 핑크핑크 인간 핑크 룩인데요. 러블리한 가디건에 핑크 워싱 스커트를 매치해서 살짝쿵 힙티지한 느낌을 줘봤어요. 진짜 이 가디건 보자마자 와 이거는 찐이다 싶더라고요. 니트 짜임이 너무너무 귀엽고 중간중간에 하트 모양으로 펀칭 포인트도 있어서 은근 데일리하면서도 소장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리본으로 묶는 형태인데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밑단도 물결 모양이어가지고 더 대박적이다. 여기에다가 좀 더 유니크하게 핑크 워싱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이 아이템은 단추가 없는 거에 일단 1차 충격 먹었어요. 유니크해가지고 살짝 로우라이즈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트렌드의 제격인 스커트인 것 같아요. 핏도 적당한 H라인이라 합격! 살짝 코랄기도 섞인 핑크 컬러여가지고 봄 웜톤이신 분들도 잘 어울릴 핑크 코디였습니다. 짜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제가 촬영하면서도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한 레더 점퍼 코디인데요. 빈티지한 스커트와 부츠로 마무리해줬고 헤드셋까지 딱! 완전히 요즘 MG 너끔너끔 코디해봤어요. 이 레더 점퍼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재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탄탄하면서 핏 절대 안 망가지는 고퀄리티 재질이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디자인들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귀여운 이 유니크한 녀석들 완전 매력적인 아우터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빈티지하면서 은근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살짝 기본 핏이라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기장감이 안정적이라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세 번째 룩도 힙하게 완성! 두두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완전 핫플에서 입을만한 힙한 언네스 느낌 낭낭한 레이어드 룩인데요. 쫀쫀한 블랙 롱 원피스에 청바지와 골지티를 레이어드 해줬어요. 살짝 허전할 수 있으니까 비니로 마무리해준 힙한 코디입니다. 이 원피스는 끈이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목 뒷부분을 리본을 묶어가지고 착용하면 되고요. 등 부분이 화끈하게 파여있어가지고 브라탑이나 나시오와 함께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재질도 엄청 쫀쫀하고 말랑말랑해가지고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힙한 코디 완성!
짜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원피스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은 꾹꾹 코디예요. 색감이 쨍하고 패턴이 유니크해가지고 사진 건지기도 좋을 것 같고 쿨톤 분들께 제격인 코디입니다. 먼저 허리 부분에 프릴 포인트가 딱 잡혀있어가지고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더라고요. 핏감은 살짝 기본 슬림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판기 엄청 낭낭해가지고 착용감은 진짜 편했어요. 기장감도 많이 짧지 않아서 키장녀부터 키큰 녀분들까지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 은근 섹시한 원피스 코디 완성!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여섯 번째 코디는요.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크하면서 러블리한 코디예요. 리본 비스트에와 패턴이 유니크한 롱스커트를 매치해줬고 살짝 유교거리를 위해서 볼레로를 걸쳐주었어요. 볼레로가 아니더라도 이너 반팔, 긴팔과 함께 레이어드하면 너무 이쁠 나시고요. 여름까지 충분히 활용도 있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입었던 스커트는 패턴이 일단 엄청 유니크하면서 레이스 느낌의 질감이라 여름에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핏감은 적당한 기본 루즈핏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한 마지막 코디까지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